염색한 옷을 떨기면 하얘질지 렛츠 고!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많은 제군들이 이 제품의 리뷰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제품인가 보아하니, 아니 표백제인데 일반적인 표백제의 성능 그 이상을 보여주는 표백제입니다. 염색을 시켜놨는지 무슨 색깔 옷을 이 표백제를 풀어놓은 물에다가 담가요. 그러면은 닿자마자 하얀색으로 아주 깔끔하게 바뀌어갖고 이렇게 쫙 마법처럼 바뀌어서 나와! 뿐만이 아닙니다. 밥을 먹다 보면은 김치국물이 튈 수도 있고 커피 같은 거 마시다가 쏟을 수도 있잖아요? 흰 티셔츠에다가 커피를 묻혀놓고서 그 위에다가 이 표백제 탄 물을 칙칙칙 뿌렸더니 마법같이 하얗게 사라져요. 사실 표백제라면은 어느 정도의 그 표백 성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품의 광고처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하얗게 좀 만들어주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걸 잘 알아. 우리 편집자도 똑같은데 해군이 빵모라는 걸 씁니다. 빵모 하얀색 모자. 그거 군생활 23개월 동안 하면서 내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빨아서 하얗게 만들어놔야 됐거든. 안 그러면은 휴가를 안 보내줘요. 외박을 안 보내준다고. 여기까지는 너무 TMI였던 것 같고, 아니 근데 해군 나오신 분들은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JJ가 오늘 준비해온 광고 속에 바로 그 제품! 폴 메디슨 키즈 아트 표백제 리얼리 뷰 시작합니다. JJTV. 자, 오늘의 제품 폴 메디슨 키즈 아토 표백제 하나에 13,900원이지만 SNS 광고 제품의 특성상 1 플러스 1이 아닌 1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두 개를 사면 좀 깎아줘요. 두 개 해서 22,900원. 그러면 얼마야? 11,450원 꼴이네요, 하나에. 용량은 1kg이고요. 일반적인 표백제를 생각했을 때 성능이 일반적인 표백제에 비해서 조금 뛰어나다면은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 품목은 표백제고요. 제품명 있고, 그 다음에 용도는 섬유용이고, 약 알칼리성이고요. 표준 사용량을 보면은 물이랑 제품이랑 30리터에 10g을 넣으래요. 그러니까 1리터로 계산하면은 0.33g 정도 되나요? 맞나? 자,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은 흡입하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근데 이거 광고에서 보니까 맨손으로 막 이렇게 빨고 막 이러던데. 근데 광고에서 이런 거는 보여주면 안 되죠. 지난번에 리뷰할 때도 그랬었지만 사용 설명서에 나온 걸 광고 속에서는 안 지키고 있죠. 뭔가 조금 불안한 냄새가 조금 납니다. 자, 사용 물질을 보니까 주요 물질이 과탄산 나트륨이에요. 지난번에 리얼 리뷰에서는 탄산 나트륨, 탄산소다가 안에 들어있는 배수구를 깨끗하게 싹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를 해봤었는데 얘는 과탄산소다인 겁니다. 앞쪽에도 나와 있네요, 포장에. 100% 국내산 과탄산소다. 제품의 네이밍이 폴 메디슨 키즈 아토 표백제 하면은 뭔가 외국에서 수입돼서 넘어온 그런 것 같은데 100% 국내산 과탄산소다였습니다. 뜻밖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광고에서 나온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마트에서 여러분들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과탄산소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싸야 한 7-8천원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가로 살 돈이면은 2kg를 살 수 있다. 가격이 두 배치기 뻥튀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똑같은 물질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테스트하기 전에 내용물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 걸지. 자, 보면은 그냥 하얀 가루가 이렇게 들어있고 계량을 할 수 있는 스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아유, 과탄산소들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몽글몽글 진 요런 느낌도 그렇고 입자의 크기부터 해가지고 똑같아 보기에는. 2kg에 13,900원, 1kg에 13,900원. 일단 미리 막 이렇게 해도 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이죠. 지금부터 광고에서 나온 대로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거를 물에다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탄산소다라는 게 약간 온도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50도 이상이 되는 물에다가 사용을 하는 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찬물을 지금 500ml씩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넣고요. 물을 끓여놨거든요. 끓인 물도 500ml씩 3번 넣겠습니다. 이게 희석량이 물 30리터에 제품이 10g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지금 3리터니까 1g 하면 되는 거죠. 0점을 맞춰놓고 1g만 넣으면 돼요. 오케이. 조금만 더 넣을게요, 조금만. 자, 1.1g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찬물에서는 안 녹는데요. 저 온도를 보면은 54.8도입니다 지금. 이거 섞어가지고 아 뜨거워. 온도계로 섞어야겠다. 하얀색 알갱이가 남아있어가지고 다 녹여볼게요. 요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저께까지는 하얀색 그냥 면 티셔츠였는데 광고에서 보니까 염색을 한 옷을 뭐 염색을 빼주는 것처럼 뭐 그런 연출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염료로 염색을 해서 헹군 다음에 햇빛에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광고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거를 갖다가 액체를 여기다가 떨기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반응이 일어나서 하얗게 싹 바뀌는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 정량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희석을 시켰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광고에서는 되게 많이 타가지고 막 뿌옇게 만들어 놨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해보고 안 되면은 조금 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키즈아트 표백제 광고에서처럼 염색한 옷에 떨기면 하얘질지 렛츠 고! 더 기다려야 되나? 광고에서 닿자마자 바뀌었잖아. 이게 되겠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얘를 제가 사용법에 맞춰가지고 양을 맞춰서 섞어놓긴 했습니다만 광고에서 보면 뿌연 물이더라고요. 좀 하얗게 뿌옇게 될 때까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따뜻한 물이랑 반응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연기가 좀 나고 있습니다. 요거를 직접적으로 맡으면 안 좋다 그래갖고 좀 떨어져 있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에서처럼 염색된 옷을 하얗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갑시다. 렛츠고!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는 이거 색깔 티셔츠 담그는 순간 하얀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과연 광고에서처럼 티셔츠는 하얀색으로 바뀌어서 나올지? 아이씨, 정말 이게 되겠냐고. 아무리 표백제가 뭐 옷을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반응을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넣어봅시다. 좀 많이 넣어볼게요. 아니, 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될 줄 알았거든요? 뭐야, 이거. 잘못됐나, 이거, 씨. 안 되잖아. 광고대로 안 된다! 자, 그러면은 보통 표백제가 담궈 놓고선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기다리잖아요? 좀 기다려보고 시간이 경과하면 빠지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현재 시각 12시 10분. 그러면은 얘는 일단 한쪽에다가 놓고 이번에는 뭘 지어볼 거냐면요, 제가 그저께 여기다가 커피를 일부러 흘리고 김치국물도 이렇게 묻혀왔단 말이에요. 광고에서는 커피에다가 부으면은 옷이 즉시 막 하얀색이 되는 것처럼 연출을 해놨는데 그게 될지. 아니 근데 되겠냐고. 이게 또 염색한 게 안 빠질 수는 있지만 요건 될 수도 있잖아. 67도 8도 막 이러거든요. 광고에서는 막 뿌였으니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요 녀석을 바로 여기 커피 위에다가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닿는 순간 하얗게 바뀔지 렛츠 고! 아, 일단 지금 뿌리자마자 바뀌어야 돼. 광고에서처럼 하려면 안 돼요. 되겠냐고 진짜. 광고에서는 뭐 흰 옷을 살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게 다 해주는 것처럼 아유 그냥 하루만 비벼서 보겠습니다. 아이씨, 얼룩이 전염이 되네 이거. 이씨. 담궈 그냥. 흰옷 모아서 빨래할 때 세탁기에다가 그냥 소량 넣어가지고 세제랑 이거랑 뭐 같이 이것저것 막 이렇게 반응을 해야 좀 얼룩도 빠지고 누랬던 게 좀 하얘지고 뭐 이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뭐 뿌리고 담그기만 해서 이게 지워지겠냐고요. 약간 지난번에 리얼리뷰 했던 그 싱크대 배수구 클리너 그거 자동으로 해준다 그거 비슷한 거야. 지금 표백 효과가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과탄산소다니까. 과탄산소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이 김치국물이 빠지지도 않아 이거. 자, 그리고 지금 현 시각 12시 39분 요거 볼까요? 색깔에 변화 없음. 붉은 악마요, 붉은 악마. 손흥민 골르라고 응원하러 가야 돼. 안 된다고. 좀 부벼볼까요 이것도? 이게 되냐고. 이게 무슨 이게 하얀색으로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 적당히 하셔야 적당히. 이건 좀 심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물이
살짝 붉은 빛이 돌게 바뀌긴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염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뭐 그 정도만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반응이 좀 심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요걸 놓아봐? 과연 광고에서처럼 될지? 두둔 툰투둔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씨, 되겠냐고 이게. 아이 면 티셔츠 값만 버렸네 이거. 자 아무튼 그래서 광고대로 안 된다. 요거 내일 아침에 사진 찍어가지고 결과를 첨부해 드릴게. 자 현재 시각 6월 22일 지금 거의 20시간을 뒀거든요. 보자. 똑같아. 자, 이것도 보자. 얘는 커피 자국은 어느 정도 지워졌는데 김치 국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도 지워지긴 지워졌습니다. 과탄산 소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광고 속에서 그 현상은 어떻게 보여줬지? 되감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미리 그냥 부분적으로 하얀색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담갔다가 뺐을까? 아니면은 락스를 썼을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광고에서 완전 락스 원액을 갖다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원액을 한번 그대로 염색된 옷에다가 한번 자, 부어볼게요 한번. 렛츠 고! 아 이거네. 지금 색이 바로 바뀌었어. 바로 하얘지고 있죠? 이거였네. 아 정말 산속의 표백제란 말이에요. 그 산속의 표백제가 이렇게 닿자마자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을 거란 말. 봐봐 이거네. 락스로 했네 이거. 바로 하얘지잖아. 와 지금 봐. 이 부분만 하얘졌어. 봐봐요. 이렇다니까? 거의 락스를 희석한 것도 아니고 거의 원액을 가져다가 하지 않았나 아니면 많이 희석을 했거나. 이게 락스의 힘이죠. 자 담가 볼게요. 한 절반 요 정도 밑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섞은 걸로도 안 돼요 여러분. 락스 거의 원액인 것 같아. 원액에다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물 빠지는 거 속도 보소. 바로 빠지네. 자 여러분 이렇게 광고의 진실은 락스를 거의 원액을 그대로 놓고 염색한 티셔츠를 넣지 않았나 라는 심리적 가심으로 의심을 해봅니다. 야 이거 그대로 말려갖고 예쁜데? 네 오늘은 이렇게 얼룩진 옷들과 뭐 염색이 된 그런 옷을 하얗게 마법처럼 그 자리에서 바꿔줄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 폴메디슨 키즈 아토 표백제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광고에서 나온 게 말도 안 돼요. 이게 주성분이 과탄산소다인데 과탄산소다가 표백 기능이 없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잘 활용하고 잘 사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뭐 누런 옷들 또 얼룩진 옷들을 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산소계 표백제인데 말도 안 되게 염소계 표백제에다가 염색된 옷을 담궈서 그게 즉시 이렇게 하얗게 바뀐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광고는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은 과탄산 소다를 사자. 어차피 구성된 물질은 똑같고 과탄산 소다 2kg에 한 13,900원 요거 하나 살 돈이면은 1kg 살 거를 2kg를 살 수 있는데 아 이거 완전 바겐 세일 아닙니까? 난 이거 왜 두 개나 샀지? 뭐 리뷰어니까 그쵸? 궁금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메시지 인스타그램에다가 많이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좀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70만 유튜버가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안 늘더라고요. 아 5,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